네, 어제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했지만 리스크는 지금 여전합니다. 또 국토부가 강력한 페널티를 예고했는데요. 자, 이 소식 우리 성주원 기자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면서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강한 페널티라면 어떤 정도일까요? 일단은 현행법상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등록 말소라고 하면 이제 건설사로서는 건설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에는 이제 수주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을 이제 보면 요건을 보면 네.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등록 말소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뭐 형사 판결과 관계없이 국토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쟁점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나 과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지 여부도 역시 네. 판단이 돼야 되고 이런 판단 여부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토부뿐만 아니라 고용부도 지금 나선 상황인데 전국에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에 지금 이제 공사 진행 중인 곳들 감사 착수했다고요? 예, 국토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그건 이제 어떤 구조물 공사 과정에서의 어떤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고용부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자들과의 어떤 그 작업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겠죠. 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의 공사 현장이 뭐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공정률 그리고 네. 공사의 종류 어떤 공사인지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중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12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단 고용부가 특별 감독에 착수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근로감독관 한 100명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제 한 곳의 건설 현장에 한 5일 정도 10명 이상이 투입돼서 그 감독을 하기 때문에 네. 12곳이니까 뭐 100명 이상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공 계획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후에 그 강도를 잘 확인했는지 뭐 이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 부실 시공 네.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규정대로 어떤 그 안전 조치를 지켰는지 이런 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검증 과정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나올 경우에는 뭐 행정조치 또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을 마치고 나서 또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분들 그리고 또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돼 있던 예정자분들 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주주들 피해까지 막심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악의 경우 그래도 퇴출이 된다면 가정해 본다면 어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어제 이제 정몽규 회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네. 열고 일단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퇴 발표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은 내려놓지만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의 어제 발언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현대에서는 물러났지만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다시 광주 사고 현장으로 갔고요. 네. 현산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일단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그 현장의 참혹한 모습 때문에 좀 가려진 또 피해자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주들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께서도 상당한 피해자 중에 또 한 부분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한 27% 고점 대비 빠진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도 지금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좀 화가 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지주사인 HDC와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개인 회사가 붕괴 사고 직후인 13일과 14일 그리고 17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HDC 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33만여 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점이 이제 어제 공시가 되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이 대주주가 자사 그 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재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대주주가 이렇게 대량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억제하는 네, 효과도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회복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의지, 노력 이렇게 또 일단은 선의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네. 다만 또 한편에서 다른 쪽에서 좀 삐딱하게 해석을 한다면 네. 이게 어떤 대주주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배력을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최남곤 유한타증권 연구원이 있는데 네. 또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과 또 대주주 간의 이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좀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대주주가 아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주가의 움직임에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대주주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모습은 그냥 다른 것이죠. 네. 네, 그 둘의 대응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왜냐하면 국토부의 그런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증시에서 과연 퇴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뭐 한국거래소나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네. 그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아직 뭐 처분이 결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딱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나 가능성들을 이제 종합해서 맞춰보면 네. 역시 HDC 현대산업개발도 어떤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네. 증시에서 뭔가 크게 뭔가 그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경우 중에 하나가 뭐 주된 영업 활동이 정지되거나 혹은 조업 전부를 중단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 말은 결국은 등록이 말소되거나 혹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건설사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은 결국 주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그렇죠.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네. 따라서 어떤 처분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까지 갈 가능성. 물론 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딱 뭐 이런 단어만으로 심사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장회사협의회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이른바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성적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된 영업을 영위할 때 그 계속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실제로 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했듯이 이제 어떤 딱 정량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그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장사기 때문에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현대산업개발도 그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붕괴 사고로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는 HDC 현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어떤 신용도에 대한 어떤 영향은 어떨지 그걸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그 이 사고가 터진 이후에 뭐 신용평가사 쪽으로도 이 현대산업개발 신용도에 대해서 그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가 관련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어제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한국신용평가에서는 세 가지가 이제 현산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런 사고에 대한 뭐 피해 보상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원가나 비용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네. 두 번째는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할 사업장의 공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 네.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현산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주요한 영향 세 가지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건설사로서는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영향을 즉각적으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산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2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로 일회성 손실이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일단은 감내할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네.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일회성 손실을 넘어서서 이 손실 혹은 영업적인 어떤 그 약화된 부분들이 계속돼서 이어진다면 이것들은 결국은 회사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후로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신용평가의 어떤 전반적인 코멘트였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실종자들의 생존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들고요. 또 주주들도 너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소각까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